좀 하나 예, 장건수가 하나 있는데 아 그래도 필요한 건 없어요. 탈선은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까지 무리들 수 있는 여건이 생기니까 만내서 우리는 선도하고 애기들을 교육시키서 집에 안전하게 또 보내줄 수 있고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어른들이 뭐라 해도 우리 알아서 그렇게 놔두쇼! 이런 저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애기들을 안 나간 청소년들을 봤을 때 아니 저것들 너무 나쁘게 보지 말고 그거를 어른들인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느껴졌으면 좋겠어요. 근데 우리한테는 그거는 용납이 안 돼요, 쟤는요. 술을 마신다거나 담배를 핀다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상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거든요. 누가 어른이 갖고 내가 지금 청소년 시절 때 어른들이 손가락 찌르고 나쁘게 했다고 하면 기분 좋겠냐 이제. 어른들이 청소년을 봤을 때 그렇게 만나는 것 여자애들이랑 남자애들이랑 이렇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해가지고 만나는 것들이 너 안 좋다 그런 식으로 보는 경향이 많은데 주구가 왜 그 빈집에 가갖고 그러고 있냐 이거죠. 숨을 수 있겠냐 이거죠. 자신들이 술을 먹고 이렇게 논다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까 분명히 청소년 자신이 청소년으로서 이렇게 당당하게 먹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되니까 그것들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마시는 거고 요즘 청소년들 버스 안에서도 뭐 담배 뭐 피우고 뭐 그 길에 돌아다니면서 피우잖아요. 놀이터, 가까운 놀이터나 공원, 바다 아니면 그냥 건물 그 옥상에 열려 있는 건물 아무데서나도 하고요. 아니면 사람들 등은 뭐 다리나 다리 밑이나 누가 정 거저 오고 싶다면은 그냥 그 욕이라도 안 먹고 손가락질을 안 받아야 되지 않느냐. 좋을 게 없으니까. 예, 누구한테도 어른들한테도 걸리게 되면은 또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. 예, 그렇기 때문에 예,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, 마시고 하는 거죠. 숨기 줄 수 있는 범위면 숨기 주면서 나름대로 이 애기들한테 선도를 하는 거죠. 쫓는 척 하는 거고. 진짜 쫄은 애들 있는데 그러고 나서 더 안 걸리려고 더 노력하면서 더 먹어요. 더 먹어요. 일부 청소년들이 그렇긴 한데 아주 안 좋게 생각하죠. 그런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되겠습니까? 어른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청소년이 어떻게 자랄 수 있다 그게 보여지니까 어떻게 지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가 이쪽 방향 갈 수도 있고 저쪽 방향 갈 수도 있고 애들이면 애들답게 해야 되는데 어른 흉내를 낸다는 것부터 잘못했고 술, 담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무슨 그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상식이 없는 행동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어른처럼 행동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.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술을 이제 술도 자신들이 마실 때는 어른들이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셔요. 글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. 아유 그것들을 그 어른이 되면 다 경험을 할 것 같다 그러고 먼저 그렇게 한다는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. 멋이죠. 그러니까 별로 그러니까 다 옆에서 먹으면 그러니까 조금 멋있어 보인다 아니면 한 호기심 때문에 먹어봤는데 옆에서 계속 먹자 그러니까 선배들이 같이 따라가서 먹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선배들이 불러요 먹으라고 안 먹으면 혼나니까 먹는 경우도 있고 저희 뭐 때문에 먹죠? 자기 좀 논다는 표시죠, 그렇게. 누구 막 개멋 잡고 개멋 잡고 누구 폭내려고 그런 소리 하지? 어린 애들이 무슨 고민이 있겠어? 짜증이 나겠어? 그러니까 어른들이 앞에서 어른들은 옆에 담배 피고 있는데 담배 피면서 너 담배 피지 마. 그럼 누가 알아먹겠어요? 청소년들이 고민 없다지만 옆에서 술 먹고 있으면서 자기 막 속상해서 먹어요. 근데 청소년들도 아무리 고민은 없어도 있는데. 똑같이 옆에서 술 먹고 있으면서 너 술 먹지 마 그러면 누가 안 먹어요. 아 나도 소소하니까 술 한잔 먹자. 그런데 그런 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. 무조건 나쁜 쪽이다. 무슨 15, 16밖에 안 된 애들이 술, 담배를 하냐.
그런 분념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. 어른들이 정 나쁘다 싶으면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배우잖아요. 그럼 부모님 먼저 꿈꾸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. 나는 술 담배 안 한다. 그러니까 너는 너도 하지 마라.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동방이지국이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. 고정관념이 너무 심해 버리니까, 그러니까 우리가 노는 애들도 나가서 막 술 먹고 그런 애도 있지만,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다 이야기하다가 좀 이야기하다 늦는 건데 그것 때문에 막 외출 금지 당해 버린다거나 살짝 만들지면 그런 게 좀 그런 거죠. 그냥 일반 유해 없어요. 진짜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가면 아이들이 진짜 바르게 자랄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런 거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. 뚫리는 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약간만 꾸미고 들어가면, 고딩 대딩처럼 들어가면 그냥 뚫리는 데들이 있어요. 그런 데 들어가서 마시는 경우가 많죠. 부디는 나 뭐 들어온 줄 몰랐어. 무지 자랑하는 것 같이 나 어제 막 그러니까 이렇게 큰 소리 나 어제 술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자랑이 아닌데 술 먹었다는 거 어디서 어떻게 어떻게 어디 뚫렸냐 막 그런 식으로 주위에 물려주게 되면 그걸 애들이 다 정보가 나누죠. 그러면 또 그 기가 그 말이 선배들한테 또 들어가면 어디서 선배들 가서 먹었는데 또 먹다 보니까 후배들 불러서 또 먹고 그런 경우가 있죠. 시대에 누구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.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른들이 그런 얘기 들었을 때 황당하잖아요. 청소년들은 그 자신의 선을 지켜요. 뭐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에게 안 좋은 이미지가 드러날 정도로 뭐 그렇게 막 여자애들 한다거나 남자애들한테 막 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. 혼숙은 안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숫자 할 수 있는 우범죄 거의 이제 한 말씀. 공방도 있을 반면에 공방 자체에서 따를 수 있는 청소년들이 여가할 수 있는 거. 그 얘기들을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탈선이 좀 덜하지 않겠느냐. 아이들한테 관심 있는 분야에서 먼저 출발을 해야 되겠죠. 일단 아이들이 무슨 도자기 체험하고 싶다. 그럼 그쪽 분야로 끌어내서 다른 쪽으로 가지 않도록 유도를 해주고, 어떤 요새는 뭐 음악도 좋아하고 아이들이 댄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서서 교육청이나 각 기관 단체에서 이끌어준다면 장이 마련되는데 어디 진짜 으슥한 곳으로 가겠습니까? 발표를 해주고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준다면 그게 어떤 문화의 장으로서 성장을 할 수도 있고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. 친구들끼리 만나서 가면은 문화 공간이 있는 곳이면은 가게 돼요. 뭐 문화센터 같은 경우 청소년 문화센터 막 그런 곳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놀러 가죠. 예, 거기서는 어른들의 눈치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놀 수 있으니까.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뭐라 할까 건전하게 그러니까 쉽게 근접할 수 있게 이런 문화의 집이나 그런 여기 문화의 집 같은 게 더 활발해져서 그러니까 활동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. 지금 있는 게 있지만 거기보다 더 재밌는 활동들 하고 그래서 더 재밌게 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
진짜 내가 나 많을 것 같다 보이야? 네? 내가 많을 것 같아? 아니요. 아니지? 현석이 오빠도 느리지 않아? 빠르지 않아?